미니네라고 이제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아마 익숙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사실 정확하게 과학적으로는 뇌 올가노이드라는 말을 더 많이 씁니다. 근데 이제 워낙에 그 오가노이드를 만들어도 현재 기술로는 뭐 한 2mm, 3mm 정도 크기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작지만 그 안에 뇌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일부 요소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이해하시기 편하라고 미니뇌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사람 뇌 크기를 뭐 부피로 얘기하면 1300cc 정도 된다고 하니까요. 뭐 굉장히 작은 거죠, 사실은. 네, 미니뇌를 만드는 과정은요. 사실은 사람이나 동물이 배아가 발생할 때 일어나는 과정과 거의 유사한 어떤 개념으로 만드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원재료라고 할 만한 것은 그 배아를 형성하는 가장 근원적인 세포, 배아 줄기세포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배아 줄기세포를 가져다가 원래 이제 아기가 뱃속에서 발생할 때하고 비슷한 환경을 체외해서 계속 이렇게 처리를 함으로써 이렇게 과정을 거쳐서 뇌액을 형성하게 하는 이런 이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게요. 사실은 미니뇌라는 게 뭐 조금 들어보면 그냥 전체 큰 사람의 뇌를 한 몇 미리 정도 된 작은 걸로 이렇게 작게 만들었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꼭 그렇지는 않고요. 굉장히 사이즈가 작다 보니까 뇌의 일부분, 그리고 특정한 특성만을 갖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연구자에 따라서는 만든 뇌는 대뇌의 일부 또는 소뇌, 중뇌, 이제 저희 같은 연구실에서 이제 척수에 좀 관심이 있어서 척수라는 부분을 만들고 있는데요. 이렇게 일부분을 좀 대변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워낙에 사람의 뇌와 지금 우리가 만들고 있는 미니뇌는 많이 다르기 때문에 어디가 어렵다기보다는 다 연구자들이 이것을 사람의 뇌와 비슷하게 만들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더 강화해서 이렇게 해야지라는 서로 다른 이제 방법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요. 사실은 그 어디랄 것 없이 다 어려운 것 같고요. 근데 자기가 연구자가 어떤 방향으로 연구를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서로 이제 다른 목표를,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질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데 좀 이제 쌍둥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좀 약간 설명을 생각을 해보면 쌍둥이는 일란성도 있고 이란성도 있죠. 그러니까 일란성 쌍둥이는 유전자의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 조성이 같은 경우가 되겠죠. 근데 우리가 만드는 미니뇌는 한한 종류의 줄기세포로부터 만들기 때문에 어떤 의미로 보면 우리가 천 개, 만 개를 만들어도 전부 다 쌍둥이 뇌인 셈이죠. 그렇고 그런데 사람이 어떤 특성을 갖는 것은 유전적 요소로만 일어나는 것은 당연히 아니고요. 그 유전자 요소가 구현되게 만드는 환경에 따라서도 다 개성이 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미니뇌를 만들면 어떻게 키우느냐에 따라서도 특성이 달라집니다. 근데 이제 한 번에 예를 들어서 100개를 만든다면 100개가 같은 세포와 같은 환경에서 처리를 해서 다 조금씩 달라져요. 약간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는 것은 알려져 있고요. 이 차이를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개성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거리가 있는 것 같고요. 이제 연구자들은 이것을 뭐 배치 베리에이션이다, 뭐 개체 간 차이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다음 생물학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유전적 요소, 환경적 요소, 그리고 우연적 요소, 이 세 개의 요소에 의해서 배발생이 이루어진다고 설명하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체외에서 미니뇌를 만들 때도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우연적 요소에 따라서 각각의 오가노이드, 미니뇌는 서로 약간씩 다른 특성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 미니뇌를 키우는 게 굉장히 어떻게,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을 들으면 흥미 없어 하거나 또는 굉장히 신기하게 생각을 하죠. 저희도 처음에 미니뇌를 키우면서 이렇게 세포, 이렇게 작은 세포들을 키웠는데 이게 덩어리지고 이 덩어리가 뇌와 비슷한 모양의 어떤 일부의 특성이라도 갖게 되는 과정을 보고 너무너무 신기했던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처음 겪어보는 거에서 굉장히 즐거움이나 신기함을 많이 느꼈고요. 어려운 점이라면 미니뇌를 키우는데 우리가 원하는 특성을 관찰하는 데까지 특성에 따라서 예를 들면 아주 애기의 뇌, 태아의 뇌도 있고 좀
약간 더 좀 신생아의 뇌, 어른의 뇌, 이렇게 뇌는 계속 바뀌죠. 조금 더 이제 나이 든 뇌에 비슷하게 만들려면 굉장히 오래 키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연구실에서 뭐 길게는 한 300일, 한 1년 정도씩 키우고, 다른 연구자들은 뭐 몇 년을 키웠다는 얘기들도 좀 들었어요. 근데 이렇게 굉장히 오랫동안 미니뇌를 키워야지만 어떤 특성을 보인다는 면에서는 정말로 이렇게 비유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정말 아기를 키우는 것 같은 마음도 좀 가시는 것이, 아기를 키우는 거 생각해 보면 즐겁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잖아요. 비슷한 감정을 좀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 미니뇌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큰 사람의 뇌를 전체를 대변하진 못하고 그중 일부 특성을 가지고 있는 작은 덩어리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걸 좀 쉽게 설명하면 결국은 인간 뇌의 다운그레이딩 버전에 가까워요. 그럼 이제 왜 다운그레이딩을 해도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냐 하면, 전체는 아니지만 인간의 특성의 일부를 여기서 관찰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 가지 많은 연구자들이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이 다운그레이딩이 됐다는 것은 이제는 어느 정도 윤리적 문제로부터 자유스러워질 수 있기 때문에 미니 뇌를 이용해서 뇌질환 치료약을 개발한다거나 어떤 독약 검사를 한다거나 이런 이제 실용적인 이유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많이들 연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운그레이딩 버전이기 때문에 굉장히 연구자들, 저희도 관심이 많은 게 어떻게 업그레이드 할까? 늘 관심이죠. 그래서 미니뇌를 인간뇌에 가깝게 업그레이드하는 방법을 알아낸다는 것은 결국은 인간의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알게 되는 과정과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결국 인간 뇌의 발생 그리고 인간 뇌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방향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연구자들이 어떤 생각을 갖게 되는 건 여러 계기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저는 다른 연구자들이 뇌를 만들었다는 보고를 보고, 아, 나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장 크게 했던 것 같고요. 뭐 이제 뭐 흔히들 하는 얘기로 이전의 과학적인 업적과 성과를 바탕으로 관심을 갖게 되고 그렇게 연구가 더 점점 더 확대되고 발전한다고들 하죠. 아마 저도 비슷하게 남들이 했던 연구를 보면서 나도 처음엔 따라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게 된 것 같고요. 따라하다 보니 나도 좀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도 좀 들게 되고, 그래서 조금 남들이 안 한 연구들, 남들이 만들지 않았던 미니뇌를 만드는 방법 이런 데 관심을 점점 더 깊게 가진 것 같습니다. 그 지금 보면 한 10년쯤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미니뇌가 이제 만들어지고 보고되기 시작한 것도 한 그때쯤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쯤부터 많은 연구자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아, 지금까지 우리가 축적해놨던 전제 조건, 즉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아줄기세포가 있었어야 되죠. 배아줄기세포를 키울 수 있는 기술도 있었고, 그다음 인간 뇌 또는 동물의 뇌가 어떻게 발생하는지에 대한 정보도 많이 축적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걸 결합해서 미니뇌를 만들 수 있다는 최초의 보고 몇 개가 있었고요. 그걸 보고 굉장히 저를 포함한 많은 연구자들이 뛰어든 것 같습니다. 글쎄요, 좀 뭐 이게 약간 굉장히 개인적인 얘기가 일 것 같아요. 과학자라고 해서 다른 사람들과 특별히 다른 삶을 사는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어떤 과학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굉장히 창의적으로 좀 창조적인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새로운 생각을 하고 그 새로운 생각을 어떻게 하면 증명할지를 노력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새로운 생각을 한다는 입장에서 보면 어떤 예술가나 어떤 창조적인 어떤 일을 하는 것과 굉장히 유사해요. 근데 이렇게 좀 창조적인 업무를 하시는 분들 보면 약간 루틴에서 벗어난 어떤 것들을 좀 즐겨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저도 약간은 사실은 딱 짜여진 어떤 것보다는 어느 순간에 이렇게 아하 하는 이런 과정을 좀 즐기기 위해서 좀 굉장히 다양한 좀 경험도 쌓고 이러면서 여러 가지 어떤 모티베이션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또 하나는 두 번째 측면, 새로운 생각이 났다고 하면 그걸 그냥 새로운 생각을 쓰면 SF가 되거나 그냥 어떤 소설이 되겠죠. 근데 과학자의 업무는 그 생각이 정말 맞는지를 증명하는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 있어요. 요것은 상당히 루틴하게 계속 꾸준히 노력해야지만 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은 굉장히 창의적인 생각을 하기 위해서 확 좀 풀어놨다가 또 일상적으로는 굉장히 좀 정기적으로 연구를 하는 이런 과정을 겪게 되고요. 그래서 저희 일정을 보면 매주 월요일날 아침에는 연구 우리 실험실 원들과 함께 뭐 그룹 디스커션을 하고 얼마나 연구 발전이 있는지를 좀 면담을 하고 토론을 하는 이런 걸 꼭 갖고요. 일주일에 한두 번은 좀 아침에 좀 다른 생각을 하면서 좀 개인적인 시간으로 새로운 생각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이렇게 지내는 것 같습니다. 창의적인 시간이라면 그러게요. 그게 사실 어떤 순간에 그게 찾아올지 잘 모르는데요. 제가 믿고 있는 거는 굉장히 내 머릿속에서 자발적으로 무슨 생각이 튀어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외부에서 새로운 정보가 들어왔을 때 연결되면서 새로운 생각이 많이 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면 좀 아 이거 별거 아니잖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책을 본다거나 논문을 읽는 일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사실은 그렇죠. 남이 어떤 일을 했는지 보고 내가 가진 생각과 이걸 조정하면서부터 새로운 생각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지루해 보이지만 훈련되어 있는 과학자들은 아마 릴렉스하면서 논문 보는 사람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극복하는 비결은 없는데요. 그런데 같이 지내는 방법은 좀 배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이제 사실은 사람이 어떤 일을 잘하게 되는 과정은 어떤 업무든 이런 것 같아요. 내가 노력 대비 성과가 이렇게 리니어하게 이렇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노력을 많이 해도 정체돼 있다가 어느 순간에 점프해서 올라가고 이렇게 계단식으로 어떤 인간의 능력이 올라간다는 사실은 뭐 굉장히 여러 가지 다들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같이 지내는 법이라는 거는 슬럼프를 즐기는 거죠. 아, 지금 정책이구나. 좀 지나면 올라가겠네. 라고 생각하면 좀 약간 슬럼프 시기도 약간 여유롭게 이제 올라갈 때를 기대하면서 지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사실 SF적인 질문을 이것은 좀 상상의 범위지 과학적인 범위는 좀 아니긴 한데요.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기술이든 우리가 인공적으로 어떤 인공 뇌를 만들건 미니 뇌를 만들건 이것은 인간이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재료 또는 수단을 만드는 과정이죠. 아마 우리가 윤리적으로 인간이 인간과 유사한 어떤 독립적인 존재 가치를 가진 존재를 나와 대등한 존재를 만드는 것은 허락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통제 가능한 기술이지만 아마 더 발전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볼 때 그러니까 AI 기술은 인간이 이것을 디자인을 해서 만드는 공학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통제하기가 조금 더 수월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미니뇌는 사실은 본질적으로 인간의 뇌하고 어떤 형제라면 형제라고 할 만큼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의 미니뇌를 업그레이드를 하다 보면 정말로 인간 뇌처럼 도달을 할 수 있을 것이냐는 기술적인 문제도 있지만 동시에 윤리적인 문제가 있고 이런 방법으로 미니뇌를 인간의 뇌와 비슷하게 만드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전제 인간이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가는 기술로 전환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그거는 훨씬 더 많은 사회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자라고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미래 또는 상당한 미래에 사람과 공존하고 있는 어떤 인공적인 뇌를 생각한다면 여전히 AI 쪽이 훨씬 더 이제 가까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미니뇌는 뇌를 연구하거나 또는 이것을 통해서 신약을 개발한다거나 또는 제한적이지만 뇌에 이식하는 이식 기계보다는 어떤 생명체가 더 좋을 수 있으니 생물체가 그래서 이렇게 이식형 재료로 사용한다거나 이런 제한적인 이제 적용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게요. 사실은 이제 뭐 그런 질문이죠. 예를 들면 그 인공뇌하고 그러니까 인공뇌 또 AI로 만들어진 사이보그 안에 이제 그
미니 뇌를 집어넣어서 약간 컬트적이지만 자기가 생각하는 인간과 같은 생명체적인 뇌를 가진 로봇을 만들 수 있느냐. 뭐 이런 상상이 이전에 이미 SF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그런 이미지들이 노출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미니 뇌를 만든다라는 것을 좀 생각하고 할 때 저 역시도 그런 상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는 약간 결은 다르고요. 개인적으로는 저도 이런 상상을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런 보고나 그런 발표를 된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누가 그것을 했다고 주장해도 이상할 것이 하나도 없는 상태이긴 한 것 같아요. 다만 이렇게 결합하는 게 결합이 가능하다라는 수준의 어떤 이제 개념 정립은 가능하겠지만 획기적인 어떤 진전을 이룰 것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많은 연구나 정보가 좀 쌓여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저희도 이제 그 인공 미니 뇌를 만들면 이제 기계죠. 전극, 미니 전극을 꼽아서 그 안에서 그 미니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의 전기적인 신호를 읽는 일을 하거든요. 근데 이것을 뒤집으면 이 전기적 신호에 반응하는 기계를 달면 그냥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이미 지금 예를 들면 브레인 머신 인터페이스라고 해서 가끔 뉴스에도 보죠. 사람의 뇌하고 기계를 접속해서 재활에 활용한다거나 이게 똑같은 기술을 적용하면 그렇게 구현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 나와도 이상할 것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능하죠. 실제로 네, 사례가 있는데요. 뭐 당연히 사람한테 이식을 한 경우는 없고요. 그러니까 실험 동물에다가 사람의 뇌를 집어넣어서 그러니까 사람의 뇌 미니 뇌죠. 미니 뇌가 들어있는 쥐를 만드는 거죠. 이런 보고들은 몇 건 있고요. 그러나 지금 뭐 딱 들으셔도 이거 굉장히 무섭거나 이거 과학자들이 굉장히 나쁜 짓을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요. 굉장히 통제된 상태에서 하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어쨌든 인식하면 사람의 뇌가 쥐 뇌라는 환경 안에서 자란다. 그것도 그냥 체외에서 키우는 것보다 더 잘 자란다 라는 사실 정도는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이게 쥐 뇌하고 서로 연결도 되기 때문에 어쨌든 정보를 주고받기는 한다. 이 정도는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거는 자세한 분석을 통해서 쥐와 사람의 뇌가 어떻게 교감하고 있고 이게 어떠한 영향을 보이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르고 있어요. 그것을 연구하기에는 사실 좀 어렵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기도 하고요. 아마 저희도 비슷한 연구를 좀 하고 싶으면 여기저기에 승인을 받아야 돼요. 도덕적 검증도 받아야 되고 그 승인도 보고도 하고 승인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많은 연구자들이 비슷한 과정을 통해서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승인을 통해서 연구를 좀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좀 이게 정말로 사람한테 치료에 이용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좀 넘어야 될 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로 이 뇌가, 미니 뇌가 이식에 적합할 정도로 충분히 사람에서 없어진 부분과 비슷하게 만들 수 있느냐라는 부분도 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뇌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게 근원적인 공포가 있는 거죠. 아마 굉장히 여러 가지 이론이 있거든요.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뇌 부위 부위가 모듈처럼 자기 기능을 갖고 이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가설을 믿고 있는 연구자들도 굉장히 많고요. 굉장히 그거 아니다. 뇌가 전체가 뭐 뇌파와 같은 오실레이션에 의해서 동조화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의미이기 때문에 부위부위는 별로 의미가 없다. 극단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연구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쪽이든 아직 증명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과연 뇌 일부를 드러내고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미니뇌를 넣는 게 가능이나 한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도 잘 모르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빨리 어떤 임상 적용이 되거나 이렇지는 못하겠지만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긴 합니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러나 아예 시도를 안 해본 것은 아니에요. 이걸 좀 개념을 제가 가끔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말씀하는데 아마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 생각의 본질이
우리 몸 전체 어느 하나의 장기만 골라서 어디 있어? 라고 얘기하면 뇌에 있다고 말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말이 좋아서 뇌이식이지 사실 정확하게는 몸 이식에 가깝죠. 뇌에다가 나머지 부분을 붙이는 것에 가깝고요. 몸 이식이 필요한 임상적인 경우가 있을 수는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식물인간이라고 얘기하죠. 그런 상태로 몸을 움직이고 있지 않은 상태가 되면 몸이 나빠지겠죠. 뇌는 아직 살아남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럴 때 몸을 좋은 몸으로 바꿔준다면 몸 이식이 가능한 어떤 임상적인 조건이 있긴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아주 초기에는 이런 시도들이 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은 아마 이게 임상적으로 이게 소위 임상적 윤리 기준을 통과하기 어려운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도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요, 좀 그 실제로 사람의 뇌만큼 복잡한 것을 구현하는 포텐셜은 미니뇌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미니뇌 기술을 가지고 있는 장점이자 약점은 인간이 완전히 이해하고 통제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반면에 AI나 인공물은 미니뇌에 비하면 그 안에 존재하는 어떤 논리 구조나 어떻게 작동할 건지는 월등히 간단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한테 어떤 적용을 해서 실제로 어떤 아웃컴이 나오는지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예측하는 것은 기계를 붙이는 것이 좀 더 수월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의미로 보면 근미래에는 기계적인 접속을 통해서 문제 해결하는 것이 훨씬 빨리 갈 것이고 더 장기적인 미래에는 이제 미니뇌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뇌의 어떤 질환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이렇게 감사하게도 사실 카오스 재단에서 초청을 받아서 이제 미니뇌의 기술에 대해서 소개하는 강연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그 이후에 특히 이제 기회가 나와서 좋은 어떤 인연이 나와서 이제 미니뇌에 대해서 소개하는 책을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은 사실은 이제 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는데요. 미니뇌가 뭘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미니뇌가 어떤 건지를 소개하는 것이 좀 의미가 있겠다라는 한 가지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 큰 이유는 사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뇌에 대해서 너 뭐를 알고 있니? 라고 물어보면 이제 더듬기 시작하죠. 뇌와 마음은 어떤 관련이 있니? 라고 물어보면 이제 흔히 이렇게 얘기하는데 학생들이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하면 그때부터 교수님은 전문 용어를 쓰기 시작한다. 그래서 못 알아들었고 모른다는 말을 굉장히 어렵게 대답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모르는 게 사실인 것 같고 그렇다면 미니뇌에 대해서 뭘 쓴다면 쓸 수 있는 말이 많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내용을 전달했으면 이라고 생각했냐 하면 한 가지는 우리가 뇌에 대해서 굉장히 모른다는 사실을 좀 전달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미니뇌라는 뇌를 이해하기 위한 재료를 어떻게 만드는지를 현지 연구자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소개하고 싶었어요. 이제 아까 좀 약간 농담처럼 말씀드렸지만 잘 모르면 전문 용어를 사용하게 된다라는 말은 쉬운 핵심을 잘 모르기 때문에 주변부를 길고 장황하게 설명해야 된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근데 이 과정이 무의미한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물리학적인 복잡한 개념을 다 이해하고 있지 못해도 그 개념에 익숙한 상태가 되어 있으면 훨씬 세상을 살고 본질을 이해하는 데 가까워져 있다고 생각이 들죠.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쓰면서 목표했던 거는 야 최소한 우리가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사람들이 이해 못하 내가 이해 못했으니 당연히 내 글을 보고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겠죠.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조금 뇌과학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시도를 하고 있는지를 조금 더 익숙하게만 만든다면 그것은 좀 가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쓰게 됐고요. 아마 뭐 성공할지는 또 이거 읽어보신 분들이 어떻게 평가에 달린 것이니까 뭐 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어떤 의도로 책을 쓰게 됐습니다. 네.
사실 이런 좀 글을 좀 읽게 됐는데요. 과학자, 사이언티스트라는 용어가 만들어진 게한 200년 됐다 그래요. 근데 이제 신경과학자, 저희는 신경과학을 연구하니까요. 영어로는 뉴로사이언티스트라고 말하는데, 이게 언제 나온 말이냐 하면 1969년에 그 미국에서 열린 그 소사이어티 포 뉴로사이언스, 신경과학회라는 곳에서 공식적으로 채택한 용어라고 해요. 그 69년이 제가 태어난 해거든요. 그래서 저하고 나이가 똑같아요, 신경과학자가.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저는 굉장히 반갑기도 했고, 내가 신경과학자로 태어났구나. 이런 느낌 때문에요. 되게 생각해보니까 제가 이제 69년이니까 이제 53세가 되는 거죠. 신경과학이 54년밖에 안 됐어? 약간 이런 느낌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이건 뭘 의미하냐면, 신경과학은 모르는 게 많은 것만큼 신생학문이기도 한 거죠. 그런데 과학자라는 용어가 만들어진 지 200년 만에 우리가 이루어낸 과학적 업적을 생각해 보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뇌에 대해서 모르는 거는 인류가 그만큼 지식을 축적할 시간이 짧았기 때문인 거 아닌가, 단지? 약간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또한 가지는 신생 학문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어요. 뭐냐면, 저희가 예를 들어 지하철을 타보면 200년 된 지하철보다 최근에 만든 지하철이 훨씬 좋죠. 그 신경과학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훨씬 더 최신의 굉장히 새로운 방법론들을 이용해서 연구를 할수 있다는 게 최대 장점이죠. 그래서 아마 신생학문이고 아는 게 하나도 없다고 얘기하지만,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뇌과학 그러면 가지고 있는 뭔지 모르는 첨단의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그게 그 이유거든요. 하나도 모르지만 그것을 알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은 최첨단의 기술들을 이용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것만큼 뇌 연구는 아직 극지 않은 복권에 가깝죠. 새로운 정보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지금 가장 최신의 과학기술 이용할 수 있는 기회도 굉장히 많이 열려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그래서 뇌과학에 다 복잡한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좀 익숙해지는 과정을 좀 계속 겪게 된다면, 언젠가는 뇌과학이 충분히 발전을 해서 전 인류가 만들어낸 지식체계를 가장 이끄는 가장 중요한 과학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요.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좀 과학에 대해서, 뇌과학에 대해서 관심도 갖고 책도 읽어보시고 또 연구에 직접 참여하는 분도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아마 제 인터뷰를 보고 계신 분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뇌과학에 대해서 잘 모르더라도 조금 관심 있으신 분들이 보면, 아마 좀뭐 제가 가급적이면 좀이 책을 전문가가 읽어야 될 책이라고 어떤 생각하고 쓰진 않았고요. 일반적인 어떤 저희 카오스 강연에 관심 있을 만한 이제 어느 정도의 과학적인 기본적인 소양이나 어떤 지식을 갖고 있는 분 정도라면 충분히 읽을 수 있는 내용으로 이제 적게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누구라기보다는 지금 이 유튜브 채널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이 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사실은 이게 뇌를 어떤 장기라고 보느냐의 관점하고도 좀 연관되어 있는 것 같고요. 굉장히 여러 가지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원래 뇌는 전기적 신호를 발화할 수 있는 뉴런이라는 세포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네트워크와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뇌의 정의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만큼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뇌는 외부에서 어떤 자극을 받지 않더라도 자기가 자발적으로 전기적인 발화 신호 같은 것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게 굉장히 이런 특성 때문에 아마 일반적으로 뇌를 잘 모르시는, 과학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보기에 굉장히 신기하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너무너무 간단한 물리학적 법칙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들이고요. 그러나 어쨌든 굉장히 그 물질적인 과정에 의해서 전기적 신호를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전기적 신호가 우리 몸에서 구현될 때는 어디선지 모르지만 의식이나 의도라는 것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의도에 의해서 어떤 행동을 하고 생각을 하고 움직인다고 믿어요. 근데 미니 뇌에서는 의도가 있느냐라는 질문은 너무 고차원적인 질문이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규명하기 어렵고요. 현재 수준에서는 미니 뇌도 뉴런이 존재하고 뉴런들이 네트워크를 만들고 있는 고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전극을 꼽아서 그 전기 소자에서 전기적 신호 측정하듯이 측정을 하면 어떤 신호를 내고 있는지 측정이 가능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것이 어떤 우리가 외부에서 양모를 처리한다거나 이런 자극을 주면 그 반응이 바뀐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극에 대해서 반응을 할수 있는 신경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까지는 알수 있는 것이고요. 거기에 이제 좀더 고차원적인 아마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마음은 어디서 유래하나요? 라는 질문에 대답을 하기 위해서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높은 수준의 연구들, 그리고 이제 방법론이 좀 필요하고요. 그것이 아마 어떻게 보면 미니뇌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달성하고자 하는 굉장히 중요한 궁극적 목표이기도 하고 이것이 뇌가 인간의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해명하는 굉장히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다라고도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암호해독에 가깝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데는 신호는 이 사실은 이제 저희 연구에는 암호해독가 이런 분들하고도 공동 연구를 할 필요도 있고 그런 연구를 하고 있는 분들도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이제 조금 더 단순히 얘기하면 그것을 이제 계산신경과학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컴퓨테이셔널 뉴로사이언스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것을 그냥 단지 신호라고 보면 또 이제 우리가 뭐 컴퓨터를 만든 사람들, 이런 많은 이제 수학자들, 정보 연구자들이 암호를 해독하는 데 일가견들이 있으시거든요. 패턴을 읽어서 그 패턴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의미를 추출해내는 이런 것은 일가견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오랫동안 신경과학자들은 이 신경신호 패턴에 어떤 암호가 숨어 있는지 연구하기 위한 노력들이 되게 많았고요. 뭐 많은 진전도 있었고 한계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아마 제 생각에 이건 약간 여담이지만 암호를 해독하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론 중에 하나가 패턴을 인식하는 것을 인공지능으로 하죠. 그래서 인공지능이란 방법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뇌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로 도입되는 이런 과정이 있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어느 분이 말씀하셨는지는 잊어버렸는데 이런 말을 한 것을 굉장히 감명 깊게 들었어요. 뇌가 이해할 만큼 단순하다면 우리는 그 단순함을 파악할 수 없을 만큼 단순한 뇌를 가진 거다. 라는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공개 흥미로운 순환 논리죠. 그렇다면 우리가 할수 있는, 해야 되는 일은 인간의 가지고 있는 단순함을 뛰어넘는 계산 능력이나 어떤 특정한 국면을 가지고 있는 어떤 인공적인 장치를 필요로 하는 거죠. 꼭 그럼 뭐가 있을까 생각하면 가장 근접한 게 인공지능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 측면에서 인공지능적인 방법론이 뇌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수단으로 작동한다라는 생각을 가진 연구자들도 많고요. 아마 굉장히 많은, 굉장히 빠른 이제 교류에 의해서 진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게 생물학적으로 세포라는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는 구조물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게다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게 그것을 잘 갖추어 놓은 이제 배지라는 이제 용액 속에서 영양 용액 속에서 이제 미니뇌를 키우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 배지도 굉장히 비싸지만 그래서 돈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이 배지 안에서 미니뇌는 잘 자랄 수 있고요. 다만 한계가 있다면 우리 몸은 대개는 혈관을 가지고 있고 혈액을 통해서 영양분과 상소를 공급하게 되는데 우리가 만드는 미니뇌는 대부분의 경우에 혈관과 같은 구조물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영양분이나 산소가 침투하는 데 한계가 좀 있어요. 이런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1, 2mm 정도의 크기만을 이상 키우기가 좀 어렵다라고 하는 좀 이유가 되는 것이고요. 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또 여러 가지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계속해서 좀 제한되고 또 활용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이즈 커지죠.
근데 그 굉장히 1, 2mm에서 어느 정도까지 커지죠? 그, 뭐 극단적으로 커지진 않고요. 다 커도 몇 미리 정도 수준이고요. 이제 계속해서 끊임없이 자라는 건 아니고 사람의 경우도 뭐 뇌 발달이 뉴런의 경우에는 뉴런의 경우에는 태어나기 이전에 다 거의 다 만들어진다고 하죠. 이게 비슷하게 이제 미니뇌를 만들어도 일정 기간 동안은 세포의 숫자가 늘어나는 과정이 있고요. 그 다음부터 그것들이 더 성숙되고 신경망을 만들고 이런 이제 소위 성숙 과정으로 거치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크게 아주 커지진 않습니다. 네, 사실 그 과학자로서 내가 만들어낸 연구 성과를 논문으로 발표하고 어디 가서 이제 공개 발표를 하는 건 많이 해봤는데요. 지금 대중들을 대상으로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은 조금 더 쉬운 언어로 연구 내용을 또는 이 연구 분야를 소개하는 건 처음 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사실은 굉장히 흥미롭기도 하고 좀 어렵기도 했고요. 근데 이제 약간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게 이제 과학자로서 그 어떤 이런 책을 쓴다는 게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굉장히 컸는데 가장 두려웠던 게 뭐냐 하면 예를 들면 과학이 전공이 아닌 분들이 과학 저널리스트라고 하죠. 저널리스트들이 책을 쓰면 누구나 그것은 아, 이 사람이 한 연구가 아닌 것이고 이것을 잘 소개해 주는 좋은 이제 소개자라고 생각을 할 텐데 현직에 있는 과학자가 직접 분야를 소개하는 책을 쓰면 약간 이런 눈으로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한 일도 아닌데 왜 남의 일을 자기가 한 일인 것처럼 책으로 쓰냐라는 시각을 가진 것이 굉장히 걱정을 했던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아마 과학자로서 책을 쓰시는 분들이 다 비슷한 감정을 느끼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요. 제가 여기서 얻고 싶었던 건 저의 연구가 어떻게 내가 이런 연구를 했습니다라는 말보다는 과학자의 시각에서 뇌연구의 현주소가 어떻고 이런 것을 사람들이 어떤 내용을 좀 중요하게 알아들었으면 좋겠는가라는 것을 좀 쓰는 과정이었고요. 이런 부분이 좀 오해 없이 좀 받아들여지고 많은 사람들이 좀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 즐겁기만 했다고 하면 거짓말이고요. 또 이렇게 책을 쓰다 보니까 좀 찾아봐야 될 것도 많고 또 어떤 단어를 골라야 될지 이런 고민도 굉장히 많았지만 그 나름대로 굉장히 참신한 도전이고 좀 보람 있었던 일인 것 같습니다. 네, 그건 지금 당장은 대답드리기 어렵겠지만요. 사실은 이렇게 굉장히 빨리 발전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제가 이 내용을 소개하면서도 양가 감정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오랫동안 이 정보를 소중한 정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지만 제가 쓴 책이니까 반면에 빨리 낡은 책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같이 드는 거예요. 업데이트가 그만큼 빨리 돼서 지금 제가 잘 모르겠다 이런 부분이 아직은 이렇다고 했던 게 틀린 구석이 굉장히 많아지는 상황이 온다면 언제든지 한번 AS라고 할까요? 업데이트가 필요한 시점이 오는 것도 굉장히 즐거운 일이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